안녕하세요. 떼기털입니다. 오늘은 실버떼기를 이용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떠볼게요. 실버 무늬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뜰수 있는 가방입니다. 가방 바닥을 떠서 빙빙 돌아가면서 높이를 떴고요. 끈은 따서 옆으로에서 양쪽으로 달았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실은 필 트위스터 마크라메고요. 표시핀 돗바늘 모사용 5호 코바늘이고요. 가위 필요합니다. 자, 번호는 32번이고요. 메니 80% 폴리에스터 20%고요. 권장 바늘은 5호에서 7호입니다. 전 5호 사용할게요. 중량은 250g입니다. 실 두께는 3mm입니다. 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실버뜨기를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될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코를 만들어 볼게요. 사슬을 한번 해주고요. 사슬을 한번 대줍니다. 사슬 두번 하고 실을 조금 1cm 정도, 이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가방이 이쁩니다. 길이를 1cm 정도 되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서 실을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사슬 안으로 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잡고 있던 실을 걸어서 떴습니다. 길이를 1cm 정도 빼서 실을 꼭 잡아주고요. 걸어서 또 옵니다. 잡았던 실을 걸어서 떠줍니다.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랑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1cm 정도 빼주고요. 실을 잡아주고 끌고 옵니다. 끌고 오고 잡았던 실을 걸어서 떠줍니다. 길이 일정하게. 이런 방법으로 18무늬를 만들게요. 1cm 빼주고 떠주고요. 자, 잡던 실을 걸어서 떠줍니다. 길이를 더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해도 되는데 일정하게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1cm 빼주고 잡고 사슬 안으로 빼주고요. 자, 잡던 실을 걸어서 떠주고 해주고 실버뜨기 요 무늬의 연속입니다. 일정하게 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무늬를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10개도 만들게요. 자, 마지막 18번째입니다. 길게 쭉 해주고요. 실을 잡아주고 끌고 와서 떠주고요. 자, 잡았던 실을 걸어서 높이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떠주고요. 18 됐고요.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길이가 약 30cm고요. 여러분들은 가방을 크게 하고 싶으면 처음에 코를 잡을 때, 실버를 잡을 때더 잡으시면 되고요. 줄이고 싶으면 짝수로 줄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실버뜨기를 두번 딸게요. 쭉 빼고, 감아서, 만들어주고요, 실버를. 빼서 떠주고요. 높이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이쁩니다. 두 번째 단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짝수 단에는 짝을 맞춰주시면 돼요. 하나, 두 코드 떴죠? 두 코드 뜬 거를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하나, 둘 건너서 여기다 찔러줍니다. 찔러서 짝을 떼게 해줍니다. 하나, 둘 건너서 짧은뜨기 하니까 두 코, 두코 짝이 맞춰줬습니다. 짝수 단에는 이렇게 쭉 짝을 맞출 거예요. 쭉 빼서 떠주고요. 한번더 빼서. 그러니까 먼저 뜬 길이랑 지금 뜬 길이랑 같으면 이쁘겠죠? 찔러서 떠주고요.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 무늬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쭉 빼주고 잡아주고요. 실 이렇게 걸어서 떠주고요. 한번 더. 익숙해지면은 안 잡고 뜨셔도 됩니다. 하나 둘 하고 잡을 때 다음 또쭉 빼서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쭉 빼고 길이 맞춰주고 하나 둘 건너서 짝수 짝을 맞춰줍니다. 두 번째 단은 짝수 단이라 생각하시고 두 개씩 짝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짝을 맞출게요. 두 번째 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짝 맞출게요. 룹 한 번 쭉 빼주고요. 두 번. 처음에 사슬 하나 했던 자리입니다. 사슬 했던 자리에 걸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짝이 다 맞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리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 단 들어갈게요. 돌릴게요. 돌려서 세 번째 단에는 7볼을 세 개를 떠줍니다. 쭉 빼주고요. 하나, 둘, 세 번. 첫 번째 코 가운데 찔러서 짧은 택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마른 목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치가 첫 번째 네 코를 만들었던 자리 중에 가운데 찔렀던 겁니다. 첫 번째 한 코는 기둥입니다. 기둥이고 두 코에서 합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두 번 할게요.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서 하나 둘 건너서 여기 당기 보시면 마른 목걸이 되면 맞습니다. 세 번째 단에는 마른 목걸이에 넣어줍니다. 하나 둘 건너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마른 목걸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두 번 할게요. 하나 하나, 둘 건너서 이렇게 꼭 찔러서 넣어줍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죠? 세 번째 단은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고요. 실보떼기는 엮어가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 둘 건너서 다이아몬드. 끝까지 할게요. 다 뜨고요. 한 코가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코 건너서 떴습니다. 그래서 뒤에 끝부분에도 한 무늬가 남았습니다. 자, 길게 빼서 한 무늬를 더 만들어주고요. 여기 맨 처음에 코를 잡아서 2단 들어갈 때 접어지는 꼭지점이에요. 여기서 찔러서 두 개 긴뜨기를 해서 기둥을 만들어줄 겁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꼭지점 찔러줍니다. 찔러서 두 개 긴뜨기 할게요. 한 번, 두 번, 두 코씩 세 번 빼주고요. 두 개 긴뜨기 하나가 7번 하나 두 무늬 높이만큼 됩니다. 호수단에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줄 겁니다. 돌릴게요. 쭉 빼주고요. 네 번째 단인데요. 네 번째 단에는 짝수단입니다. 두 개씩 해서 짝을 맞출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건너서 꼭지점에 짝을 대겨줍니다. 기둥이 반듯하게 됐죠? 반듯하게 만들어졌고요. 다시 또 만들어줍니다. 7번을 하나, 둘. 하나, 둘 건너서 짝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집니다. 첫 번째 단 뺄 때 좀 길게 빼주고요.
1cm 정도 돼서 빼주고 다음 단에는 첫 번째 단 길이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에 맞춰서 폭을 떠주시면 예쁘겠죠? 이렇게 빼주고요. 맞춰주고 여기도 하나 둘 건너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끌게요. 끝까지 가볼게요. 마지막 문입니다. 쭉 빼주고요. 하나 둘 건너서 처음에 하나, 둘, 세 코를 했었죠, 그죠? 두 코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한 코가 안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번째 단이 끝났고요. 짝수단은 짝 맞추는 단이라 그랬죠? 두 개씩 짝을 쭉 맞췄고요. 끝까지 짝이 맞아졌습니다. 좀 쭉 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단무늬 건너서 첫 번째 코에 찔러서 짜면 돼. 이렇게 해서 기둥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코너에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 둘, 세 코를 해서 두 코는 기둥 코입니다. 한 코 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부터 또 짝을 맞추시면 됩니다. 빼주고요. 하나. 두 번 했어. 하나, 둘 건넜어. 짧은 데. 쭉 해주고. 하나, 둘. 하나, 둘 건넜어. 짧은 데. 끝까지 갈게요. 5단 마무리 할게요. 여기까지 놓았고요. 한 무늬가 남았습니다.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하나 만들어 주고요. 혼수단 마지막 연결할 때는 두 길 긴 뜨기로 연결한다 그랬죠, 그죠? 하나 두 번 감아서 여기 찔러서 두 코 빼주고 두 코 빼주고 두 코 빼주고 이렇게 해서 또 기둥을 만들어 줬습니다. 돌릴게요. 7번 또 만들어 줍니다. 하나 두 번 해서 하나 둘 건너갑니다. 둘 건너가서 다이아몬드 꼭지점에 해서 다이아몬드를 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쭉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단 들어갑니다. 단을 만들어주고 하나 둘 건너서 다이아몬드 하나 둘 여섯 번째 짝수 단에는 두 코씩 짝수 짝 맞추는 겁니다. 하나 둘 짝 맞추기 이렇게 끝까지 뜰게요. 여섯 번째 단 마무리 할게요. 쭉 빼주고요. 7번 만들어주고 두 코 됐고요. 여기 아까 하나 둘 세 코 중에서 하나 둘 건너서 여기다 찔러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까지 마무리 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닥 부분입니다. 바닥 부분 표시를 할게요. 여기도 바닥 부분, 여기도 좀 시작했던 바닥. 자, 바닥이 7부터 길에서 바닥이 부분 6단이 떠졌고요. 좀더
바닥을 넓게 하고 싶으면 두 단 정도 더 떠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곱 번째 단 들어가는데요. 일곱 번째 단에는 이렇게 빙빙 불러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두 번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두 번. 두 번을 해서 한 무늬 건너서 질러주고요. 자, 여기 부분에는 세모 모양이 됩니다. 여기 세모를 만들어둬야 여기 가면서 짝이 맞아지기 때문에 여기 한 곳만 세모 된 모양으로 된 자리 표시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빙빙 둘러 뜨는데요. 그래서 하나, 두 번, 두 번씩 해서 둘러 뜨시면 됩니다. 하나, 둘, 건너서 하나, 두 번 해서 첫 번째 코 잡힌 다리인데 여기 무시하고 하나, 둘 건너서 여기 찔러꺼줍니다. 지금부터 두 코씩 해서 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쭉 하고요. 하나, 둘 건너서 다이아몬드 만져주시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앞둬볼게요. 처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코너 부분에 여기도 여기 가운데 찔러줍니다. 찔러서 실버 하고요. 여기 또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는 호수단의 마지막 부분에 두 길긴뜨기를 해서 연결했습니다. 두 길긴뜨기 했던 가운데에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고 하나, 두 길긴뜨기는 7번 무늬 두 개다 생각하시고 떠주면 됩니다. 하나, 둘, 건너서 가운데 찔러주고요. 또 두 번 할게요. 하나, 둘. 두 길긴뜨기 하나 하고요. 둘. 가운데 여기서 찔러서 다이아몬드가 됐죠. 다이아몬드가 되어 맞습니다. 코너까지 왔고요. 하나, 둘, 하나, 둘 건너서 마름모 세모 해난 자리 있죠. 여기까지 떠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부터는 두 코씩 해서 짝만 잘 맞춰주시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일곱 번째 단 마무리 할게요. 자, 빼서. 하나, 두 번. 두 번 하고, 하나, 둘 건너서. 첫 번째 아까 세모 했던 자리 있죠. 코가 맞지 않아서 이 한 코 건너서 세모를 만들어 놨던 자리입니다. 여기다 질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한 코를 하지 않으면 짝이 맞지 않아서 한 코 건너서 세모를 만들어 뒀던 자리입니다. 여기 꼭지점 질러서 짧은뜨기. 지금부터는 두 코씩 짝을 맞춰서 빙글빙글 돌려 뜨시면 짝이 맞아집니다. 8단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나, 둘 하고 찔러주고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찔러서 뜰 때 여기만 만들어져야 맞습니다. 하나,
하나, 둘 건너서 찔러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건너서 다이아몬드가 되어봤습니다. 여기도 찔러주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8단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바닥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닥면입니다. 바닥은 다 떠줬고요. 7단 한단 뜯고 8단 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좀 높이 떠고 싶으면 높이를 좀 많이 잡으셔도 되고요. 높이는 25cm에서 30cm 안쪽으로 뜨시면 됩니다. 저는 한 28cm 정도 떠고 올게요. 높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러분이 원하는 높이만큼 뜰게요. 지금부터는 두 코씩 해서 뜨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떠서 이 단계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만 만들어지면 정상입니다. 가로가 약 30cm고요. 높이가 28cm입니다. 28cm고요. 빙글빙글 돌렸다 그죠? 돌렸기 때문에 어디서 끝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할 때 세모를 만들어 줬던 자리입니다. 여기로 쭉 올라와서 여기서 끝을 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줍니다. 빼뜨기 하고 실 정리할게요. 이 자리에서 끝을 내주면 양쪽으로 높이가 같아지고요.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빙빙 이렇게 둘러떴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좀 터들터들합니다. 거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뒤집어 쓸게요. 뒤집어서 보면은 안쪽 면이 더 매끈하고요. 안쪽 면이 더 이쁩니다. 안쪽 면을 뒤집어서 바깥으로 쓸게요. 자, 표시핀 했던 자리 다 빼고요. 여기 바닥 했던 자리입니다. 바닥 표시해 둔 자리인데요. 바닥이랑 몸통이랑 같이 연결됐습니다. 표시 하나도 없어요. 바닥 부분 이것도 빼고요. 이건 세 코 첫 번째 표시해 놨던 자리고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자, 여기가 여기 이쁘죠? 매끈하죠? 매끈해서 여기로 뒤집어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쓸게요. 이제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중간을 맞춰 볼게요. 중간 무늬 두 개씩, 두 무늬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둘, 둘, 둘. 여기는 한 무늬가 반으로 접어집니다. 여기는 한 무늬가 반으로 접어져서 가운데 부분이 돼요. 표시해 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따서 끈을 달아 볼 건데요. 길이를 1m 되게 재주고요. 쭉 1m 되게 조금 여유있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게요. 쭉 해서 1m씩 12개. 약간 좀 여유있게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12개 만들어 올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약간 한 10cm 넘게 여분을 주고요. 여기를 가방에 달아줄 건입니다. 고무밴드로 단단하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어 놓고요. 여기서 부분 잡고 따줄 겁니다. 네오식에서 끈을 두껍게 하려면 코수를 많이 잡으면 되겠죠, 그죠? 두오식 해도 됩니다. 저는 얇게 해서 두를 할 거라서
네가닥, 네가닥, 네가닥 세 개를 만들어서 따줍니다. 이렇게 따주면 돼요. 이렇게 닦기 힘드시면 꼬맹이 있으면 꼬맹이한테 좀 작게 하고요. 따시면 되겠죠. 반듯하게 고르게 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50cm까지 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cm까지 따올게요. 똑같게 두 개를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서 길이만큼 두 개를 했습니다. 이제 끈을 달아줄 건데요. 반 접어서 표시를 해놨죠. 여기다 무늬를 반으로 딱 접어서 여기를 끝부분, 여기 끝부분 중간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7분의 하나를 건너가 줄 겁니다. 건너고 여기서 연결해 줄 거예요. 끈을 연결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끈 12개입니다. 여기까지 연결해 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분의 하나 건너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렇게 걸쳐서 끈이 만들어질 겁니다. 가운데 부분은 그냥 둘 거예요. 양쪽에 똑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만든 끈을 달아줄 건데요. 한 5cm 정도 길이를 둔다 생각하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늬 하나 건너서 여기서부터 7번 중간에 표시했던 자리고요. 여기서 끈을 달아줄 겁니다. 길이를 비슷하게 해서 한 5cm 정도 두고요. 끈을 달아줄게요. 걸어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묶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서 7분의 1이 있던 자리에 실 하나 끌고 와서 다시 걸어서 묶어줄 때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셔야 예쁘겠죠. 길이를 좀 맞춰서 당겨서 해주고요. 첫 번째 할때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길이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짧은 뜨개 뜬 자리에도 해서 길이 확인하고요. 좀더 당겨주고 길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뜬 자리에 될수 있으면 이 실을 사례대로 끌고 와서 해주시면 예쁩니다. 일정하게 떠줄게요.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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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이렇게 12코로 만들어 올게요. 자, 여기 12번째까지 달았습니다, 실을. 가무실을 약간 길게 한 2m 정도 여유 있게 자를게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아줄게요. 길이를 일정하게 해서 모아줍니다. 가위도 좀 당겨서 모아주고요. 여기 묶어주기 쉽게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 끈을 푹신하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빡빡하게 감아줍니다. 요 실이 빠져나가지 않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당겨서 여기는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시면 예쁘겠죠? 하고요. 감아줄게요. 같은 실에서 표시가 안 나는데 여기 끈은 꼬리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당겨서 고정할 끈입니다. 표시 하나 달아 놓고 이제 안에 고정했던 고무도 잘라 버릴게요. 밴드도 잘라 버리고요.
입술이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쁘게 감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아 내려오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감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끈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까지 왔고요. 고리를 통과시켜 줄게요. 표시했던 끈을 당겨줍니다. 방금 마무리했던 실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개가 됐고요. 얘는 잘라만 주시면 됩니다. 당겨 놓으시고 이 실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라 주시면 돼요. 단단하게 묶어졌기 때문에 그냥 잘라만 주시면 돼요. 한쪽 끈은 야무지게 됐고요. 끈을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가져가서 이렇게 바르게 여기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코 엮어주고요.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코 끌고 와서 높이 확인하고요. 자, 높이를 정해주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네 군데 다 달고 올게요. 네 군데 다 달아주세요. 끈도 단단하게 만들어줬고요. 야무지게 많이 감아서 절대 풀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단단합니다. 네 군데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실버로 어떻더니만 너무 이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죠? 얘는 몇 시간 만에 떴습니다. 패턴 맛있게 이해하면 누구나 금방 뜰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느낌이 시원해서 여름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좀 사용해 보세요. 코로나19와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 나은 영상 만들어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